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. 오늘은 남원 광활루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남원 광활루에서 정철호. 당신의 붉은 치마가 하늘에 닿을 듯 올라가면 이내 가슴이 사랑의 불꽃이 피어납니다. 광활루의 하루가 어느덧 달빛 아래 저물어 가도 사랑의 노래는 멈출 줄 모릅니다. 하루가 멀다른 우리네 사랑, 그들의 사랑에 감히 말을 건네지 못합니다. 가을이 떨어지는 남원에서 단풍은 사라져도 당신의 사랑은 오히려 붉습니다. 남원에 가면 꼭 가봐야 하는 명소인 광활루는 춘향이와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합니다. 한국 사람이라면 춘향전을 읽어바칠 것이고, 춘향이와 이몽룡을 모르면 한국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할 정도입니다. 남원 광활루는 그런 이야기에 걸맞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줍니다. 마치 광활루는 조선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했습니다. 사랑에는 국경도 없지만 그들의 사랑은 신분을 초월했습니다. 광활루에서 그들의 숭고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. 남원 광활루에서 정철호. 당신의 붉은 치마가 하늘에 닿을 듯 올라가면 이내 가슴에 사랑의 불꽃이 피어납니다. 광활루의 하루가 어느덧 달빛 아래 저물어 가도 사랑의 노래는 멈출 줄 모릅니다. 하루가 멀다는 우리네 사랑, 그들의 사랑에 감히 말을 건네지 못합니다. 가을이 떨어지는 남원에서 단풍은 사라져도 당신의 사랑은 오히려 붉습니다. 네, 오늘은 남원 광활루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